저는 그 어플 만남이라는 한정된 곳에서 이거를 정말 느껴요. 대화의 수준 차이. 쪼꼬쪼꼬쪼꼬쪼꼬. 이번엔 뭔가 차분한 감정일 때 차분하게 얘기 풀 만한 내용을 좀 풀어볼게요. 제가 친구 추천으로 채팅 어플을 추천받았어요. 근데 그 이상한 채팅 어플이 아니야. 진짜 순수한 그 외국인이랑 채팅 매칭이 되는 채팅 어플이었어요. 이름은 미프입니다. 미프. 미프라는 어플인데 플레이스토어에서 해보세요. 근데 이 미프 하니까 진짜 외국인이랑 걸려요. 진짜 알아요? 그 광고, AI, 매크로가 아니라 진짜 외국인 친구들이랑 채팅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난 문화 차이를 느꼈어요. 제가 채팅을 그리스인이랑 러시아인이랑 타이완 사람이랑 어디였지? 그리고 또 동남아였는데 베트남 이렇게 어플을 썼어요. 신기하게 다 영어를 잘해. 뭐 당연한 건가? 영어권 사람만 하니까 다 영어를 잘하고. 아 근데 그냥 좀 예외로 딱 특징이 있어. 사실 러시아인이 제일 특징이 커요. 왜냐면 러시아인 너무 시크해. 진짜 시크하고 아뭐뭐 많은 사람이랑 톡해보지 않아서 그냥 몇 명이랑 톡해본 결과로만 말하는 거예요. 러시아인 굉장히 시크해. 굉장히 도도하고 굉장히 시크해. 뭐다 여자랑 했습니다. 여자랑 채팅해봤어요. 근데 이게 그 외국인이랑 대화한다는 어플 특성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도 다들 굉장히 점잖아. 다들 굉장히 성숙해. 굉장히 성숙하고 미국인이랑 얘기하잖아요. 진짜 사무적인데 진짜 감정이 절제된 논리적인 이성, 논리적으로 이성을 대하는 사무적이랄까? 그게 확실히 느껴져요. 대화가 굉장히 계산과 계약만으로 이루어지는 대화인데 그마저가 친근하게 느껴져. 좀 신기하더라고. 저는 뭐 영어 많이 공부한 사람은 아니라 잘 뭐 하진 못해서 번역기를 많이 썼지만,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저는 부끄럽지만 몇몇 만남, 그러니까 채팅 어플을 많이 썼어요. 물론 그걸로 결과 성과는 전혀 없었죠. 왜냐면 다 AI, 매크로 이런 거밖에 없었던 어플이니까. 이 미국 어플, 미프라는 어플 썼을 땐 한국 어플인 것 같은데 여자분들이 그냥 엄청, 진짜 제가 장난이 아니라 미프를 어플을 안 하고 한 6시간 정도 있었어요. 외국인 여자한테 5명한테 대화 신청이 와 있는 거야. 너무 많아가지고 몇 개는 답도 안 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매크로가 아니라고 확신한 이유가, 얘기 좀 하면 인스타를 추천해요. 아, 인스타그램 아이디 알려줘 해요. 인스타그램으로 그럼 대화를 해요. 그럼 진짜 성숙한 미국 외국인들이야. 뭐 대만, 뭐 러시아, 그리스, 터키, 미국. 이런 진짜 인스타는 외국인들이랑 대화를 해. 아, 근데 전 일단 놀란 게 이거예요. 그냥 여자여도 그냥 어플상으로 대화를 그냥 휙 걸어. 너무 쿨하고 너무 시크하고. 게다가 그 사무 그 그러니까 게다가 시크하게 걸면서도 친근하게까지 대해줘. 너무 진짜 예의 바른 대화를 이끌어. 내가 그 언어 문화 차이라 잘 이해를 못한 걸지도 모르겠지만 굉장히 점잖고 성숙하고 예의 있고 교양 있게. 그리고 친근하게. 그리고 사무적으로. 진짜 대화를 잘 배운 사람들이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대화를 걸어요. 그에 반해서 조금 저도 한국인으로서 좀 죄송한 말이지만 한국 만남 어플, 한국 채팅 어플 몇번 썼는데 대화가 진짜 시궁창급 대화 능력이야. 아 그러니까 물론 이런 건 있죠. 아무래도 채팅 어플 쓰는 사람이 그렇게 정상적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왜냐면 대학교에서 멀쩡히 친구들 만나고 사는 사람은 뭐 굳이 채팅 어플까지 쓰진 않을까 싶어서 생각해보면 진짜 격식과 교양이 달라. 예의가 달라. 한국인이지만 한국 채팅 어플 쓰잖아요. 진짜 예의 없고 진짜 무슨 시궁창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 같은 대화를 해. 물론 외모적으로도,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미숙해. 근데 난 이런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활개치고 살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그런 그녀들마저도 빨고 싶은 남자들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 여자가 어떤 태도든 어떤 예의와 교양, 가정교육을 보여줘도 그 여자마저 빨려는 남자들 때문에 그런 여자가 아직까지 당당하게 사는 이유가 그게 아닐까 싶어. 제가 진짜 이 어플 미프는 강력 추천해요. 영어 공부하고 싶은 사람 진짜 추천해요. 미프라는 어플을 쓰고 한국에 있는 수많은 진짜 한 10개 넘게 써봤어요. 얼마나 정상적인 사람이 걸리나 를 써본 저의 개인만의 비교일 뿐이에요. 근데 진짜 한국 어플 대화랑 그 미프 그 하나 어플의 외국인 대화랑 우리나라는 예의도 안 배운 거였어. 우리나라에서 그 대화하는 애들 사람들은 기본적인 대화법도 안 배운 사람들이었어. 기본적으로 예의를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 정도로 느껴집니다. 물론 저도 대학 다니면 평범하고 멋지고 착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물론 한정된 조사 결과죠. 그냥 어플만에서의 조사 결과를 말할 뿐입니다. 전 정말로 뭐 딴 한국에도 착하고 멋진 분들 많지만 저는 그 어플 만남이라는 한정된 곳에서 이거를 정말 느껴요. 대화의 수준 차이. 그러니까 대화에서 나오는 그 상대방의 격식 차이. 어쩌면 외국에서도 야 어플로 뭐 채팅하냐? 너 진짜 루저 같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런 얘기 듣는 사람 치고도 너무 점잖아. 너무 교양인이야. 너무 교양있고 예의가 달라요. 예의. 예의. 우리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잖아요. 다 옛날 얘기야. 어플로 좀만 대화해보잖아요. 시궁창의 끝과 심연의 끄트머리 중 심연 중 심연 지옥 중 지옥을 경험할 정도로 수준이 너무 낮아. 물론 계속 말하는 게 이거죠. 그런 어플 쓰는 사람이 무슨 수준이 있겠어 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무래도 공간의 차이겠죠. 공간의 차이 때문이겠죠. 어플은 그렇게 뭐 당당한 만남을 주선하는 곳은 아무래도 아니고 채팅 어플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전 영상에도 있었죠. 우리는 대화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라고 말한 거. 생각해보면 우리는 정말 예의,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 이런 걸 배운 적 없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대화법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서양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네. 근데 확실한 건 이거예요. 미프라는 어플 꼭 써보세요. 아무래도 계시겠죠. 채팅 어플 써본 사람분들. 거기서 그 시궁창 쓰레기 똥통에서 대화하는 것이랑 미프에서 있는 진짜 점잖은 서양 여자분들이랑 대화해봐요. 내 스스로가 무슨 그런 것 같아. 내 스스로가 막 영국 버킹엄 궁전에 큰 무도회에 가서 거기 있는 어떤 롤스로이스 회장 딸과 대화하는 느낌이야. 그 정도 차이가 나요. 비유 개같네.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문화 차이도 있고 뭐 어플이라는 폐쇄된 공간, 퇴폐된 공간 차이도 있겠지만 진짜 대화의 수준 차이가 있어. 대화의 수준 차이. 정말 이 사람은 가정교육과 예의와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를 제대로 배운 사람이구나 가 느껴지는 대화법이 있어. 그거를 전 미프에서 배웠습니다. 저는 죄송하게도 그 한국 대학교에서 크게 되어서 많이 사람이 힘들어지는 지경인데 이 미프라는 어플에서 만난 대화 몇 번 해본 외국인들을 통해서 느꼈어요. 이게 진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구나. 내가 있었던 곳은 대화도 존중도 예의도 모르는 그런 험악한 곳이었어. 그런 뒷골목에 가까운 곳이었어. 뭐 제가 민족을 차별하면서 어떤 민족이 좋다 싫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플, 채팅 어플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의 느낌일 뿐이에요. 절대 이 한 계기로 모든 걸 판단하고 싶진 않지만 확실히 나는 좀 해봤으면 좋겠어. 여러분이 미프라는 어플을 통해서 외국인들과 많은 대화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대화의 예의, 존중, 격이 달라집니다.
미프라고 플레이스토어에서 쳐보세요. 진짜 그 수준 차이가 느껴질 거예요.